저는 한 번씩 물어봅니다. 당신 가족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내 군대가 고장났다고 말하고 간단하다고 말하고 쉽게 끝난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의 사기꾼은 되지 맙시다. 반갑습니다. 성립병원 박인범 원장입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다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들어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오신 환자분들에게 제가 간혹 한 번씩 여쭤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십니까? 저러십니까? 언제부터 그러셨죠? 구구절절 다 여쭤보고 제 진료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 되면 황당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오늘 행복하신가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환자분들이 되게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가지정맥류 진료받으러 왔는데 행복하냐니 그게 무슨 질문이죠? 그리고서는 좀 심각해집니다. 내가 행복한가?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네, 전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행복하자고 사는 건데 왜 행복하지 않다고 다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지어 어떤 환자분들은 그 말 한마디에 그때부터 우십니다. 진짜로 눈물이 그렁그렁 합니다. 아지정맥류를 진료받으러 오셔서 행복하신가요? 라는 질문을 갖다가 드렸고 그 질문에 대해서 눈물로 대답을 하는 거죠. 눈물로 대답을 한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지금의 현 상황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면서 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걸까요? 곰곰 생각해 보다가 저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안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은 이만큼인데 누군가가 계속 더 넣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고 넘치는 걸 조금만 비워내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걸 신중하게 판단해서 조심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담아야 나만의 보물상자가 만들어지고 그 소중한 보물상자를 간직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그나마 조금 알고 있는 건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의료 현장입니다. 여긴 뉴스를 봅시다. 없는 병도 만드는 병원들, 하지정맥류가 심각하다더니 막상 아무것도 없었다. 한쪽 종아리가 자주 부어서 모 클리닉을 찾은 김모 씨는 상담실장과 마주 앉자마자 실손보험에 가입하셨나요? 는 질문부터 들었다. 보험이 있다고 답하자 상담실장은 빨리 수술을 하셔야 돼요 한다며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다. 진료가 끝나자 바로 수술을 권유받은 김씨는 오, 이게 무슨 내가 큰 병에 걸렸나 싶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서 결국 수술 결정을 미룬 채 병원문을 나섰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마음에 며칠 후 다른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이 병원에선 하지정맥류가 아닙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다. 요즘도 너무 일을 많이 하고 피곤하면 다리가 약간 붓긴 하지만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클리닉에서는 계속 문자가 옵니다. 금일 내원하셨을 때 상담해드린 누구입니다. 참고적으로 다리에는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 혈관이 앞쪽에 각각 하나, 뒤쪽에 하나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네 군데의 혈관에서 다 이상이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많이 진행돼서 반드시 시술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둘 중에 누구 한 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환자분들은 똑똑하셔서 한 군데의 클리닉만 가시지는 않으십니다. 참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 몸에 이루어지는 진단이고 치료인데 어떻게 한 군데만 가보시고 결정하시겠습니까? 한 군데나 두어 군데의 클리닉을 다녀보시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 오셔서 제가 진단을 받고 왔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네, 이러이러한 곳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읊어볼까요? 네 군데가 고장났다고 하죠? 그럼 환자분, 어떻게 하셨어요?
엄청 심하다고 하죠? 당장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엄청 심한데 치료는 간단하다고 하죠? 네, 간단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고두고 관리해주겠다고 하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모든 환자가 네 군데의 혈관이 다 고장이 날 수가 있을까요? 진짜로 드물게, 정말 정말 드물게 네 군데인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하지만 대부분은 세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아니면 한 군데 아니면 정상이라고요. 심지어 어떤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음파를 보지도 않았어요. 눈으로 쓱 이렇게 보는 순간 정맥류입니다. 저는 초음파로 그렇게 길게 검사를 해도 다 정상인데 눈으로 쓱 이렇게 보고서는 네 군데가 고장났다고 말을 한답니다. 이러지 맙시다. 저는 한 번씩 물어봅니다. 당신 가족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네 군데가 고장났다고 말하고 간단하다고 말하고 쉽게 끝난다고 말하시겠습니까? 물론 네 군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드물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명심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고 아프고 고생스럽게 만드는 말은 바로 간단하다, 쉽다, 얼른, 금방, 빨리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아마추어입니다. 프로는 결코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빨리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프로는 천천히 시간과 노력과 공과 정성을 들이는 사람. 병원에서 초음파도 제대로 보지 않고 하지정맥류라고 진단하는 곳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쪽과 뒤쪽이 다 고장났다고 한다면 한국 전체 또는 세계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곳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진료를 받아보십시오. 최소한 두 군데 정도는 더 진료를 받아보십시오. 간단하다고 쉽다고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빨리 계약금을 걸지 않으면 수술할 수 없다고 또는 선약금을 빨리 거라고 한다면 그 역시나 마찬가지로 합당하진 않다는 거. 여러분 어느 병원에 가서 선약금을 걸고 오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행태가 보이면 그럴 땐 다시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환자분들께 믿음을 잃게 되고 의사가 환자로부터 믿음을 잃게 되면 의사로서의 존재 가치나 존재의 이유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 제가 시작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결코 간단하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행복은 결코 혼자만의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도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청맥병원의 모지리 원장 박인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